안녕하세요. 매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미국의 이제 결사죠.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10월 달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 임박에서 FDA 허가 관련되는 탄력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이제 미증시 흐름들, 이제 개장 전인데요. 분위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4% 소폭 하락세고요. 다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S&P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고요.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 전일이 이제 그 9월 달 FOMC 결과로 하락한 데 대비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방향성을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외신의 어떤 이제 보도들을 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이제 우려의 어떤 이야기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도 보면 The worst is yet to come. 이 최악의 어떤 시기들이 계속 이제 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준이 이제 전망보다는 지금 이제 당장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때려잡는 어떤 이 분위기들을 계속 이제 호기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미노믹이죠.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임상 이상, 이 사실 이제 임상 1상에서 원체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이 대조군 대비해서 극한의 이제 암종이라고 불리죠. 내암 중에서도 가장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그래서 이제 뭐 생존율 자체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이제 교모세포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존율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교모세포종 과정에서 30개월 정도 예, 나타났던 어떤 부분에서 2번 이상에서도 일상과 이제 유사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FDA 이상의 결과만 가지고도 조기 이제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락업이 끝나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지금 임상 이상 탑라인 결과가 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이민호믹 같은 경우에는 이 30년 동안 인허가 관련된 어떤 전략 수립과 제출 FDA와도 협의를 담당해온 이 프란시스 해리슨을 이제 부사장으로 전격 영입했죠. 이전에 이제 담당자가 일단 은퇴를 해서 새로 영입됐던 부분들도 여전히 FDA와 허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담당을 했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FDA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데이터 지금 분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담당했던 기존 이 담당자가 끝나고 프란시스 해리슨을 부사장으로 지금 영입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허가 관련 어떤 기대감이 좀 높는 상태에서 윌리엄 헐 CEO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교모세포종 관련된 임상 이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지금 meaningful test result를 지금 기대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이죠. 그래서 HLB가 이민호믹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40%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테라피틱스도 여기 이제 투자가 좀돼 있기 때문에요. 테라피틱스도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병용의 어떤 기대감도 또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최근에 이제 S마켓에서 좋은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S모 당시에 이제 커미티 위원이었던 켈리 교수 이후에도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좀 다루었던
이 국내 이제 종양 관련된 어떤 이제 교수의 또이 인터뷰 기사에서 조금 일종의 좀 편집을 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만 딱 이제 좀 꼬집어 가지고 언론에 좀 보도하는 좀 이상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 글로벌 삼상을 이제 발표를 추석 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사실 이제 발표를 하고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13일 날 고가가 5만 7천 원대까지 하고 흐름이 좀 좋았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갭업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4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오히려 좀 돌파를 해서 10월 달에 프리엔데이라든지 이민호미 관련된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이제 선양남성 관련된 NDA 신청, 그리고 이제 프리엔데이 이후에 이제 한달 뒤에 나오는 이제 회의록을 가지고 이제 내년 1분기에 되는 이제 항서 제약과의 이제 같이 패키지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 이런 어떤 호재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 흐름들을 주가가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회 이후에 좀 뭔가 좀 석연찮은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한 어떤 공매도 물량들도 있겠죠. 이런 어떤 수급의 악화가 또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이런 어떤 상황이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가 대비해서 15,000원 거의 뭐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어떤 고전을 지금 하고 있고,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기사도 내고 있고, 반박 관련되는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9월 28일에 유상증자 관련된 어떤 기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재료 모멘텀은 있는데, 주가가 생각대로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깝깝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상 결과에서 간암 이제 치료제상 가장 이제 높은 OS 값 20개월을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 굉장히 뭐 좋은 어떤 결과값을 보여줬고요. 이 PFS 값도 소라페넴 대비해서 2개월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표에서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좋은 어떤 이제 반응률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뭐 질병 통제율 같은 경우에도 25% 소라페넴 베이에서는 다 지금 데이터가 좋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임상에 이제 여러 이제 발표 때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환자 구성 이런 이제 임상 프로토콜 톨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부분들을 FDA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통해서 계속 이제 해서 환자 구성권이라든지 설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언론에다가 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요지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543명의 13개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쪽의 어떤 환자가 좀 대부분이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FDA에서 센트리마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이제 상관이 없죠. FDA에서 이 부분 조절해서 이제 비 이제 동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20% 가까이 포함되었던지 그 환자 구성에 따라 회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들면서 뭐 이제 에스모 학회 이후에 이제 Q&A 시간에 이제 켈리 교수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임상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옵션으로 기대된다. 실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찌 보면 또 시장에 반영하는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인이 대부분이고 비아시아인이 17.3이다. 요걸 또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이 기사에도 또 이런 부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회사는 FDA와 이 적정 참여 비율을 20% 내용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프로토콜은 반드시 FDA 리뷰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안 먹히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슬로 스토캐스틱 보면 이제 좀 바닥권에 좀 있는 흐름이죠. 이 부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6월 달에 빠졌을 때 이제 어떤 침체 기간을 이제 3만 원대 초반 부근에 했을 때요 침체 기간이 몇달 만에 다시 좀 들어온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빨리 벗어날지 이제 이거는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이제 일단 10월 초순에 이제 이민호미의 이제 탑라인 발표들도 가능한 수준이고 프리엔드에 관련되는 부분이 중순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재료 모멘텀을 좀 반영할 어떤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뭐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줄어서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기간 조정이었던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진행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일주일 넘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21선 부근에 있는 4만 원대 중반을 올라가야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4만 5천 원 위에 올라가야 이제 5만 원 라인이라든지 상승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다시 좀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에가 이제 450원 정도 올라서 4만 3,150원인데요. 내일 금요일 이제 거래에서 4만 5천 원대가 다시 좀 회복되는지 여부가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주가 흐름에도 중요하고 이 플래티형의 어떤 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 다음 달의 모멘텀을 선제적으로 이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장중에서는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외국인 쪽에서 소폭 좀 매수가 들어왔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매 간여율이 8.5350 정도로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부분이 시장의 어떤 영향이 계속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 반영이 이제 어떻게 또 되느냐가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요.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4만 1000원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회복을 하면서 4만 2천원대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지지 확인들을 해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4만 2천원을 좀 지지하면서 4만 5천원 회복을 언제쯤 하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내일 흐름도 또 챙겨보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